TNK 프리 김경입니다. 기아의 새로운 K5가 공개되었습니다. 디자인, 대략적인 가격, 옵션, 특징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멋진 디자인이었지만 더욱 디자인이 일취월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코드명으로는 DL3입니다. 코드명에서 알수 있듯이 DL3의 숫자 3이 K5 3세대 모델을 의미합니다. 미디어 사전 공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진과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어서 차량 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사전 계약 중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얼마 전 출시한 그랜저에서는 단지 몇 장의 불명확한 티저 사진을 공개하고 사전 계약을 실시하는 깜깜이 계약과는 달리 기아차의 3세대 K5는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 계약을 실시하고 있어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이제는 제발 티저 사진 한두 장을 공개하고 사전 계약하는 행태는 없어지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전 계약 중인 K5 DL3 차량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큰 타이틀로 얘기하면 레이더 없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장치 크게 의미가 없다 정도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격 정보입니다. 사진과 함께 스타일이 이렇게 돼 있다. 오늘은 디자인 언급하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에 언급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세이프티에서 안전이라고 돼 있는데요. 전 모델 기본으로 나인 에어백,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기본적으로 들어갔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을 조금 생각한다면 이 기본 안전장치 빼고 꼭 옵션으로 붙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더 내려가 보면 모든 트림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이 있어요. 드라이브 와이즈를 내려가서 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여기 가장 낮은 트림에도 있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는 확연하게 다른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옵션을 꼭 선택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에 관해서 좀 언급을 할 건데요. 차량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센서가 뭐뭐가 들어가 있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알아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팔리고 있는 K5의 사진입니다. 센서는 크게 세 종류로 많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한 종류가 더 있긴 한데요.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워낙 고가여서 앞으로 나올 최고급 모델 아니고서는 장착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건 제껴놓고, 보통 세 종류가 들어간대요. 요 K5 차량 앞에 그릴 부분이 있어요. 요게 대부분 들어간 게 레이다 센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전방 레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유리창 쪽에 있는 윈실드에 들어가 있는 게 카메라가 센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방 카메라 센서. 그리고 범퍼 전면에 들어가 있는 게 초음파 센서. 한 4개에서 6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차량을 돌려서 보면 뒤쪽에 범퍼에 또 4개에서 6개 정도의 초음파 센서가 있고요. 후방에 또 카메라가 하나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더 센서가 또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서리 쪽 범퍼 안쪽에 숨겨져 있는데요. 이건 후측방 레이더라고 합니다. 이런 센서들의 위치를 알아봤고, 이 센서들이 과연 어떤 안전장치에 기여를 하는지, 그거 분류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각종 차량에 장착된 센서들입니다. 아까 말했죠. 전방 레이더, 후측방 레이더, 그리고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초음파 센서들이 이 종류의 센서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듯이 K5 DL3에 기본적으로 탑재된다고 하는 모든 스탠다드로 들어가는 그 안전 옵션들이 있어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각 센서들이 사용되는 안전장치의 기준을 또 분류를 해봤어요. 아까 말했듯이 K5 DL3에 여기 하나,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이렇게 들어가죠. 전부 다 보면 전방 카메라만으로 다 동작하는 그런 안전장치들입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아까 말했듯이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인데요. 거기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사이클리스트, 그리고 교차로 대항, 그걸 JT라고 이렇게 약자로 표시해서 했습니다. 이게 전방 레이더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만 이 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왜 이걸 언급하게 되냐면 차이가 제법 있어요. 카메라로 동작해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할 때 하고, 카메라하고 전방 레이더하고 같이 퓨전으로 할때 하고, 전방에 있는 어떤 물체를 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그 순간이 각각 경우가 다릅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다시피 카메라 단독으로 할때 제동으로 하는 게 시속 60km 이하의 속도로 움직일 때만 동작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랫부분 보시면 센서 퓨전이라서 전방 카메라고 전방 레이더로 할 때는 각각 조건이 좀 달라요. 최대 85km 속도로 이동하면서도 브레이크가 동작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 전방 타겟이 멈춰 있는 차량이다 하면 속도가 조금 줄어서 75km 시속으로 바뀌고, 그리고 보행자나 사이클리스트, 뭐 이륜차 같은 경우는 65km 속도 이하에서 탐지하고 브레이크를 받게 됩니다. 경고하는 건또 다른 의미예요. 더 빨리 경고를 해주게 되고, 제동하는 게 결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레이더가 없는 카메라 단독으로 하는 그런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시속 60km 이하에서만 동작하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동작하지 않으면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빠르게 6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 주행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풀 브레이킹이 되지 않고 경고만 해줄 뿐입니다. 또 카메라만 단독으로 동작할 때의 차이점이 꼭 있습니다. 이게 기후 조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이 돼 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로 보고 카메라 찍은 영상 분석을 통해서 차량이 가까워진다 아니면 사람이 가까워진다는 판단하고 브레이크를 잡기 때문에 이게 동작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후 조건이 안 좋고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릴 경우에는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결국 브레이크를 잡는 시점이 늦어져서 할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낮이 아니고 밤이면 전방이 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장치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 카메라를 말고 전방에 있는 레이더를 같이 쓰게 되면 밤에도 레이더는 동작하게 되고, 기후 조건에서도 카메라보다는 훨씬 덜 적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 충돌 안전을 꼭 요구하고 싶거나 이런 안전에 더 관심을 두고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면 반드시 옵션 사항에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를 꼭 선택하기 바랍니다. 여기다 또 추가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각 안전장치별로 센서가 동작하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여기 화면에서 보다시피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 드라이브 와이즈에 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된다고 하면 전방 레이더가 장착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대항. 이것도 전방 레이더가 장착되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후측방에 레이더가 장착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안전하차 보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게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 표를 통해서 카메라가 장착하고 레이더가 동작하고 이런 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면 전방에 있는 레이더 하나하고 후측방 레이더를 모두 같이 선택해야 되게 됩니다.
사람마다 차량 구매하는 사람마다 전방에 대한 충돌 방지 보조를 굉장히 중요시하겠다면 전방에 있는 레이더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후측방 레이더까지 그렇게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K5 DS를 사면서 대부분 비교하는 대상이 소나타 DM8일 텐데요. 소나타 DM8의 가격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소나타 DM8의 2.0 모델입니다. 2.0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트림에도 안전장치를 보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거는 카메라로만 동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옵션을 봐야 됩니다. 옵션을 보면 현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아니고 스마트 센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스마트 센스를 세 개로 분류해 놨어요. 1번, 2번, 3번 나눠 놨는데요. 각각 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따라서 스마트 센스 1번 같은 경우에는 전방 레이다, 후측방 레이다를 같이 다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스마트 센서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있는데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아까 표에도 보다시피 레이더가 필요치 않습니다. 후방에 있는 초음파 센서 또는 전방에 있는 초음파 센서만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전방 레이더만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스마트 센스 3번 같은 경우는 전방 레이더, 후방 레이더를 같이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방 레이더만 선택하게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스마트 센스 2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그랜저의 가격 리스트입니다. 여기도 역시 물론 보면은 가장 기본으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다 가장 낮은 트림에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카메라로만 동작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옵션을 봐야 돼요. 옵션을 볼것 가면 이렇게 옵션이 여기 좀더더 세밀하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면 스마트 센스 1 같은 경우에는 전방 레이더 설치하고요. 그리고 후방 레이더도 같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센스 2번 같은 경우에는 전방 레이더를 설치하고 후방 레이더는 없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센서 3번 같은 경우는 전방 레이더를 설치하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역시 전방 레이더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더 옵션이 더 세밀하게 더잘 되어 있고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랜저에 들어가는 옵션은 파킹 어시스트라고 따로 들어가서 후방에 주차할 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더 옵션을 나누어 놨습니다. 더 세밀하게 더 분리해 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만 따지자면 그랜저가 최근에 출시한 그랜저가 가장 옵션을 잘 세분화됐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 보면 기아의 K5 DS3가 출시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카메라만으로 동작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그리고 카메라만으로 동작하는 차로 이탈 보조, 차로 유지 보조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 조건, 날씨가 어둡고 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에 따라서 카메라로 동작하는 안전장치들은 크게 효용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을 좀더 다르게 할수 있는 옵션을 꼭 선택하고 그 옵션 선택에 지금 자유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면 전부 다 전방 레이더, 후방, 후측방 레이더를 같이 설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옵션도 좀더 세분화해서 가격 상승을 좀더 줄일 수 있게 더 세분화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